여러분 어서오세요. Welcome to Seafood Kitchen. 네. 너 근데 만들어 봤어? 땡모빠? 꿈속에 좀 몇 번 했는데 근데 제 거 더 맛있을 거예요. 제 거 미친 듯이.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 빨리 따라 그냥 빨리 따라. 어. 오! 저 왜 저래? 왜 저래? 아. 대환장 컨텐츠인데 이거? 아무튼 두 번째 거는 그냥 쭉 읽어줘 이렇게. 오케이. 솜땀. 오케이. 이거 솜땀. 수원과솜락. 수원과솜락. 르역 성양. 뭐 두 개 고르라는 거지? 맞아요. 와 맞아요. 좀 신기하다. 어떻게 하지? 읽어줘. 쭉 읽어줘. 오케이. 말랐고 캐럿, 후와 사이타오, 땡과 매넌, 파프리카. 어? 이렇게 글자가 긴데 그렇게 짧아 발음이? 네. 이렇게만 합쳐서 발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아무거나 할게. 이건 오케이. 뭐야? 이거는 그 러찻. 러찻? 러찻. 뿌려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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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짓. 햇짓. 완짓. 완짓. 이게 지금 짜가 다 들어가는 거거든? 네. 단계 완이었지. 이거는 이제 짜냐 맵냐 내가 봤을 때는 이거야. 나는 2번으로 하겠어. 네. 굿락. 굿락. 나 솜땀 되게 좋아한다. 진짜요? 어. 여기에 진짜 유명해요 솜땀. 그래? 네. 여기 다 유명해. 너 파파야 뭔지는 알지? 파파야는 이거죠. 그렇지. 그럼 제가 솜땀 바로 하겠습니다 형. 내가 뭘 고른 거야 근데? 첫 번째는 형 캐럿만 선택했어요. 캐럿만 선택했다고? No, I checked papaya too. 파프리카. 파파야랑 파프리카. 형은 캐럿이랑 파프리카. 그래서 오늘도 처음으로 솜땀은 파프리카가 메인. 그러고 그리고 테이스요 테이스. 근데 형은 맵다 그랬어요. 맵다 그랬어요. 아, 나 매운 거 못 먹는다. 너 식대로 한번 만들어봐. 오케이. 너 식대로 한번 만들어봐. 너 식대로 한번 만들어봐. 이제 한국 글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네. 그지? 나 쓰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얼마 전에. 태국어요? 그 웰컴 문자 같은 거 아시아 투어 때문에. 오. 쓰다가 이렇게 저 동그라미가 미치는 거야 이렇게. 태국어 잘 보면 한국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있어요. 뭐 기읒 그런 거 니읒 다 있어요. 그렇겠지. 근데 같이 묻히면 그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배우고 싶어. 이거 한번 물 수사했다. 야채 세제 있는 거 알죠 형? 그건 어떻게 알았어? 아 왜냐면 저는 저 달팽이 키워요. 어. 그래서 달팽이 위해서 그거 야채 씻고 그 달팽이. 아 농약 있을까봐? 네. 그럼 너도 뭘 하긴 하네. 네가 먹을 걸 안 해서 그렇지. 맞아요. Oh no, boy. Oh. 어 됐다. 아 오케이 이렇게다. 손 조심해. 네. 그 솜땀도 되게 다양한 종류 있어요. 뭐 땀타이 그 태국 스타일 솜땀도 있고 아니면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넣더라. 진짜 많아요. 그 뭐 이탈리안 식당 가면 그 샐러드 때 그 애피타이저 느낌 같죠. 약간 대환장 컨텐츠인데 이거. 야 당근 아프겠다. 야 빨리 죽여줘 그냥. 맞잖아 이거. 괴롭히지 말고. 아니 형 이거 맞아요 이거. 오케이. 그리고 파프리카. 줘봐. 잠깐만 이거를
오, 형 되게 맞게 하고 있네요. 무슨 파프리카 솜땀이 어딨어. 야, 태국 사람들 보면 기절하겠다. 이게 제가 형 잘했는데 어. 제가 어떻게 하는지 태국식으로 보여줘. 보여줄게요. 들어봐요. 이렇게? 여기 좀 떼내면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이형도 좀 떼내고. 오, 맞는 것 같아요. 막 썰어. 한번 해볼래. 다 해봐. 얇게. 오, 야야, 손. 근데 형 봤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피드 있잖아요. 어. 가게 열면 이제 다 손님 다 나가겠죠. 야, 손님들 와인 마시고 있었으면 지금 취했을 거야. 컨텐츠 이름 바꿔야 된 것 같은데. 왜? 헤어 시켓. 아, 헤어스 키친. 헤어 키친 그런. 그냥. 나, 왜 나보고 고등냄새 하라고? 이거 안에는 뭐 들었어? 아, 너 모르는구나. 달팽이 위에서 그거 야채 씹고 그 달팽이 줘요. 그러니까 이 미슐린 가게 좋은 이유가 어. 이렇게 했다가 또 손님이랑 같이 요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즈가 좋게 아, 손님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네, 이거는 제가 다른 미슐린 가게 가면 돼. 셰프는 되게 고집 좀 세잖아요. 어. 이거 하면 안 돼. 야, 이거 왜 넣어? 다시 만들어. 그렇게 많은데 여기는 사람을 좀 여유롭게 만드는 그런 텐스 키친. 나 되게 키친. 앉아서 먹고 싶은데. 야, 이거 뭐 넣어요? 어? 나 내 거 만들어 보려고. 주의 오일. 어? 지리아 원래 안 나요. 어? 그럼 왜 매워? 그냥 이거 때문에요. 고추. 에? 그래? 네. 이건 뭐야? 아, 이건 액젓이다. 이거 넣을 피쉬소스지 이거. 진짜. 야, 맛있어요? 아니, 너무 한식 같아. 내가 만드니까 전혀 타이가 아니고. 그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맛은 있는데 전혀 태국 맛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조금 먹어볼까? 이렇게 먹어도 돼요? 아, 허파. 어, 근데 비주얼은 좋아요. 베팅 하겠습니다. 쏨땀이 아니고 이거 라펠이잖아. 오케이. 당근 파프리카 쏨땀. 야, 이거 플레이팅은 완전 호텔식이다. 괜찮지 않아요? 로즈마리까지. 좀 태국 느낌이 나지 않아요? 뭘. 너무 매. 야. 그래서 야. 어우, 야. 너무 아프지? 내가 근데 이렇게까지 맵게 해달라고는 안 하지 않았어? 슈퍼 스파이시 형. 나 슈퍼 스파이시였어? 네. 아, 형 진짜 매운 거 못 먹구나 형. 근데 이거는 매운 거 아니야 이거는. 무슨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 야, 이건 너무 너무 감
감동이요. 이렇게 제가 요리 만들어주고 형 이렇게 감동 받으면서 이렇게 눈물 쭉쭉 흘린 것도 이렇게 눈물 쭉쭉 흘린 것도 이렇게 눈물 쭉쭉 흘린 것도 얼마나 많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요리를 형을 어때 형? 제가 많이 컸죠 이제? 이거는 카우팟. 카우팟 형 알죠? 아 카우팟. 카우팟. 다시 이거 메인 재료겠지 이거? 메인 파리만 카우 너이 너이 브랑깡 브랑깡 막 막 메미 브랑깡 마음에 드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수원 브라솜 꿍 꿍 아 나 꿍 꿍 새우지? 맞아요 꿍은 새우 꿍 좋아 다음에 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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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돼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똠홈 느삿 홍어 그 다음은 뭐야? 햇 어? 브로콜리 브로콜리? 맞아요 태국 이름으로 브로콜리 브로콜리 맞아요 브로콜리 브로콜리 이렇게 해줘 카우팟 근데 카우팟의 정의가 뭐지? 카우팟 볶음밥 아 카우팟이 볶음밥이요 파인애플 볶음밥 파인애플 안에 그런 볶음밥 그거예요 볶음밥. 아 그거야 태국도 볶음밥 엄청 많아요 다양해 뭔가 이것저것 많아요 오케이 바로 만들어야겠습니다 Ingredients 형은 트림프, 새우, 계란, 파, 대파, 마쉬룸, 브로콜리 다음에 마지막은 파인애플 골랐어요 Ingredients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요리 괜찮게 해야 괜찮게 나오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손 썰까봐 너무 걱정돼 형 콜라요 그럼 나 그 제일 얇은 걸로 해줘 이거? 어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그게 why see you tomorrow야? 알려드릴까요? 이거는 see you tomorrow라고 불러요 왜? 왜냐면 이렇게 먹고 나서 아침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I don't wanna know 진짜 웃기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아 죄송합니다 see you tomorrow 그리고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잘라야 되나? 그치 볶음밥은 잘라야 돼 반 정도죠 너가 볶음밥 먹었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 저 요즘 김치 볶음밥만 먹어가지고 쟤 무슨 브로콜리 송이버섯 썰듯이 저렇게 아니 그냥 다이스해 이렇게 브로콜리 다이스로 한다고요? 그럼 오케이 원래는 양파 어떻게 하냐면 봐봐 여기를 이렇게 넣어 그리고 여기도 넣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 다이스가 되겠지 이렇게 넣지 못해 오호호호 나중에 써먹어 좀 섹시하네 느낌 내가 그럼 파인애플 썰어서 줄게 꿀을 올려줘 내 양념 안 만들어놔도 돼? 양양? 양념? 양념 양념 엉망이야 엉망이야 지금 어유 넣고 어 그거 오일 아니야 이거 오일 어. 그 알룰로스요 밥 밥은 반이니까 아! 안 났네요? 다시 해야 되겠다 아 됐어 야 이거 이유식 아니야? 근데 나 친구 아들이 이런 거 먹던데 이 볶음밥 저 옛날에 애들한테 김치 볶음밥 만들어줬어요 근데 리소또 나왔어요
다음에 야채. 이미? 형님. 맛있지 않은 것. 저 파인애플도 갖다 줘. 어. 오. 이 정도? 어. 일단 그만큼 해서 밥을 코팅해줘. 오. 어, 좀 프로페셔널 느낌. 아, 뭐야? 뭐가 잘못했어요? 아, 이게 원래 계란을 먼저 익히고 밥을 넣어야 아~ 그 계란 물이 쌀이 안 먹는데 네. 지금 쌀이 그 계란 물을 먹어서 그래. 아, 이거도 우리 가게는 좀 다르게 하는 이유요. 맛있겠다, 형. 형, 나중에 제가 강아지 요리 만들어 줄까요? 맛 없으면 위조라도 있어야지. 오케이. 예쁘다. 어, 귀여운데? 귀여운데? 어, 근데 저 한번 찍어도 금방... 되나? 어, 찍어. 예쁜데? 귀여운데? 모양은 되게 그럴듯해. 네가 역시 이런 거는 되게 잘하는구나. 먹어보겠습니다. 어, 제가 소개해줄게요. 어. 이거는 형 원래 알던 그 볶음밥 아니고요. 좀 리소토 어. 느낌 하면서도 좀 새우 볶음밥 태국 쌀. 그 웨스턴이랑 아시아의 조합이야? 네, 네, 네. 이거 좀 유행하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그 살 빼기 위해서 그런 당근만 있는 그 솜땀입니다. 네, 냄새 나쁘지 않은데? 저도 먹어볼까요? 어. 새우가 맞아요? 익혔어요, 새우? 리사토 느낌도 났고 타이는 아니고 이탈리아 느낌 약간 어릴 때 보크라이스 같은 어? 그래서 이거 이 볶음밥 이름 있어요 뭐? 메모리 볶음밥 메모리 볶음밥 제가 왜 요리 안 하는 이유가 알죠? 만약에 제가 맨날 요리하고 집에서 이런 맛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 맨날 너가 먹어야 되니까 그럴까요? 그래서 요리 안 한다고? 형 가능해요? 맨날? 나도 좀 힘들어 그래도 고생했어 아 감사합니다 너 처음 하는 거잖아 네 엄마는 요리하셔? 엄마 해요. 엄마 잘해요. 아, 엄마 요리 잘하셔? 엄마가 잘하니까 제가 안 하는 거, 안 하게 되는 아,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못하거든. 난 살려고 요리했어, 살려고. 형, 이렇게 오늘 티 푸드 키친 왔잖아요. 저의 직접 요리해주고 어땠어요? 재밌었어. 잊지 못할 것 같아. 넌 안 힘들었어? 저요? 응. 정신이 없었어요. 몇 점 해줄 거예요? 냉정하게, 시세리엔. 10점 만점으로. 3.5? 그렇게 높아요? 전 마이너스 5 줄 알았는데. 너도 내가 높은 점수를 줄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 아니, 저는 마이너스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3.5. 더 발전하세요. 오케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태국 팬분들 되게 좋아하겠다. 어? 만약에 좋아하시면 제가 이 메뉴 만들고 세븐일레븐에서 팔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에 티푸드 키친 이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아시아 투어 가야잖아요. 그다음에 또 태국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태국 요리 준비했는데 형 이거 먹고 힘내고 다음에 태국 팬 여러분도 같이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올게. 고마워. 형 화이팅! 고생했어. 아니요, 감사합니다.